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한국의 옛날과 현대가 멋지게 어우러진 곳, 경주 양동마을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. 이 마을의 중요성은요? 바로 조선시대. 고택들과 오늘날의 예술적 감성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. 이곳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장소로 한 번쯤은 꼭 방문해 봐야 할 곳이죠. 그럼 이제 양동마을을 잘 즐기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1. 고택 투어. 먼저 조선시대 고택들에서 시간 여행을 즐기는 거예요. 문화재로 지정된 다양한 고택들을 둘러보며 옛날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어요. 고택의 구조와 분위기는 과거를 생생하게 재현해줍니다. 2. 전통 민속 체험. 두 번째는 직접 체험하기. 한복을 입고 전통 민속 놀이를 즐기거나 전통 다도 체험을 해보세요.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. 3. 현대 예술 전시. 양동마을에는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도 전시되고 있어요. 전통과 현대가 멋지게 어우러진 작품들을 감상하며 색다른 예술적 감동을 느껴보세요. 4. 풍경 감상. 네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. 양동마을은 고즈넉한 풍경이 일품이에요. 걸으면서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만끽해보세요. 마을 언덕 위에 올라가면 탁 트인 전경이 눈앞에 펼쳐져요. 5. 맛집 탐방. 마지막으로는 음식. 이곳에는 전통 한식을 맛볼 수 있는 맛집들이 가득해요. 꼭 한 번쯤은 경주의 전통 맛을 체험해보세요. 음식에서 느껴지는 조선시대의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. 정리하자면 경주 양동마을을 제대로 즐기려면 고택 투어, 전통 민속 체험, 현대 예술 전시, 풍경 감상, 맛집 탐방, 이 다섯 가지를 꼭 해봐야 해요.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고 있다면 경주 양동마을의 역사와 문화, 그리고 예술적 감성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, 이번 주말에는 경주 양동마을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? 조선시대와 현대의 멋진 조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여행이 될 거예요.